일단은 됐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혼자 이렇게 킨 거는 그 생일 이후로 처음인데 떨리네요. 하이. SIYOUNG. 오늘은 여러분 제목 보셨나요? 제목에 한번 맞춰보세요. 왜 제가 스폰지밥이라 했고 카우 버킷이라 했는지. 이유는 그 스폰지밥은 일단 제가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스폰지밥 색깔 되어서 그 집. 네, 맞아요. 소통 맞아요. 예. 네, 오늘은 소통할 거고요.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이지? 약간 오렌지? 저 아직 점심 안 먹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좀 제가 개가 좀 늘었죠. 레트. 제가 원래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원래는 보라색을 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릿결 탈색을 하다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로를 바꿔서 오렌지색으로 하자 해서 오렌지색으로 했습니다. 오늘 TMI는 또 제가 준비했잖아요. 이거 질문 전에. 오늘 제가 그 일어나고 이제 씻으려고 헤어밴드를 딱 했는데 이제 완전 파인애플 그 자체가 돼버렸지 뭐예요. 오늘 TMI. 스폰지밥. 카우 버킷. 역시 준비쇼. 오늘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아까 보컬 레슨 하고 와서. 아, 제가 꿈에 나왔다고요? 어휴, 영광입니다. 탈색 두 번? 두번 하고, 원래 탈색하자마자 염색하려 했는데,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제도 카라멜 마끼아또 맛있죠. 캐러멜. 머리가 제가 그 원래는 그 화장대 드라이기 있고 원래 서서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탈색 머리가 잘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서 핸드폰 하면서 이러고 막 이렇게 말려요. 아, 어제 그거 봤어요. 꿈빛 파티실. 아마
뿌리 염색은 조만간 하지 않을까. 손으로 하트. 저 이제 틱톡 찍으려고 연습 중이에요. 어렸을 때, 아, 제가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팽이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10살 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그저그 친누나랑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랑 네 명이서 어릴 때그 팽이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저희 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서워가지고 그 너무 큰 거예요. 큰데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딱 영화 상영되고 그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혼자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 호박 먹고 싶은. 아, 이게 살짝 이것도 색깔이 살짝 빠졌어요. 그럼 요즘 좋아하는 영화. 제가 이거 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 영화를 해리포터밖에 안 봐가지고 해리포터 시리즈는 다 봤어요. 몰아서 봐서 해리포터 여러분 꼭 보세요. 꼭 추천드려요.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색? 회색? 요즘 키는 안 재워서 점액추 저녁 뭐가 있지? 전혀.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수하게 좀 이거 제가 선택을 잘 못해서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난 기분 좋게 그거 파스타 역시 나가서 먹을 땐 파스타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옥수수로 된그 디저트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듣는 음악 이거 제가 준비했잖아요, 방금. I like that 바지. 치즈 같은 거? 저는 파스타는 그 까르보나라랑 요즘에는 알리오올리오의 좀 맛을 느꼈고요. 그다음 거의 약간 크리미한 걸 좋아했어요. 아, 제가 어제 그
뭐지? 치킨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매운 치킨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매운 치킨 먹어서 아 매콤했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요. 열기구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열기구에 그 뭐지? 그 열기구는 아닌데 그 픽사였나? 예, 네, 업이란 영화에서 풍선을 집에다 달고 막 하잖아요. 제가 그걸 어릴 때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풍선 막 여러 개 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날지는 못했어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거? 책을 구매한 거? 최근에 이 팔찌 길 가다가 샀어요. 예. 토이스토리 캐릭터 뭐죠? 아, 토이스토리. 저는 아, 토이스토리는 진짜 다 좋은데. 또 이런 거 선택해야 돼. 저는 원래 아기 때는 어렸을 때그 누구지? 버즈? 그 여기에 막탁 해가지고 그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 좋아했었는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 누구지? 아, 주인공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을. 아, 버즈라이트. 그막 대사 있었는데. 비클이요. 아, 비클. 그 늦게 할 줄. 마블도 좋아. 저 마블 진짜 좋아요. 아이언맨. 진짜 아이언맨 3 있잖아요. 3 진짜 많이 봤어요. 도라에몽이나 피카츄 중에는 원래 진짜 그 어릴 때는 그 포켓몬스터를 많이 봤는데 이제 좀 도라에몽도 계속 보다가 저는 도라에몽 그 주머니가 탐나서 그 주머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은 저는 일단 무조건 체육 그다음 미술 좋아했었고 아 국어랑 딱 역사까지 근데 저는 수학이랑은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도라에몽 성대모사? 도라에몽 성대모사 뭐가 있지? 친구야! 픽사 캐릭터 필터? 그거 있잖아요? 디즈니 필터? 너무 신기하던데? 여기 있어요. 오. 되게 많아. 짱구도 진짜 좋죠. 저 진짜 짱구는
그 아직까지도 봐요. 짱구는 진짜 대박이에요. 디즈니 공주 중에서 제일 좋은. 아, 잠깐만, 누가 있지? 엄청 많은데. 저는 신데렐라 노란머리인가? 신데렐라. 아, 인어공주.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주먹왕 랄프 2인가? 거기서 이제 그 디즈니 공주들 다그한 자리에 모인 거그 장면 아세요? 와, 전그 장면은 와 잊혀지지가 않아요. 편의점 최애핍. 편의점. 그 너무 요즘에 그 신상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많아서 저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 마법 주머니가 있다면 도라에몽? 저는 원래 그 하늘 날고 싶어서 이게 뭐지? 이거 대나무 헬리콥터 뭐 대나무 헬리콥터랑 어디로든 문 그다음 스몰 라이터인가? 빅 라이터인가? 탁 하면 막 커지고 막 작아지고 그거를 되게 갖고 싶었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에 대한 영화들만 계속 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픽사 중에 그카 시리즈 그때 제가 카 원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빠 차에 이제 그 뒤에서 막 아빠 태블릿 PC 주면 그걸 계속 보고 막 할머니 집 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 맨날 누나랑 보고. 커피픽?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 저는 요즘에 미국 진짜 가고 싶어요. 미국이랑 유럽 그냥 전 세계 어디든 다 가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컨셉. 해보고 싶은 컨셉. 해보고 싶은 컨셉. 저는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어요. 뒤에 유령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2시 6분이어서 귀신은 지금 안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러길 바라야 돼요. 아, 리안 형이 그다 따라야 한 거였어요? 저는 누구를 해볼까요? 전 진짜 다할수 있어요. 일단 준혁이 형은 너무 쉬워요. 준혁이 형은 일단 톤을 되게 딥하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상민이 형이요? 아, 카이리 형이요? 카이리 형이 많이 하는 그 행동할 수 있어. 큐티 칼.
저날수 있냐고요? 저요? 저 당연히 날수 있죠. 근데 그게 나는 그 시간이 짧을 뿐이지 날 수는 있어요. 귀신? 아 저는 그막그 뭐지? 가위 눌렸다 해야 되나? 그런 걸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대신 그 악몽은 몇번꾼적 있던 것 같아요. 그 악몽은 그 제가 엄청 어두운 숲이었는데 거기서 그 해리포터에 나온 숲이랑 비슷했었는데 금지된 숲이었나? 그뭐 가면 안 되는 숲 있잖아요, 해리포터에. 거기 막 엄청 막 무서운 분위기에 나무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몸을 못 움직이고. 근데 갑자기 귀신이 갑자기 저한테 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딱눈 떴는데 일어났어요. 그다음 학교 갔죠.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딱 자고 일어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진짜 진짜로 행동을 한 거예요. 막 만약에 발로 차면 진짜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장 침대 천장 발로 차가지고 여기 막 다치고 막 그랬어. 근데 딱 발로 찰때 그때 눈 떠져서 제가 찬 거를 이제 알아버려요. 요즘 그런 게 많고 눈대 비요. 저는 그집 안에만 있었을 땐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집 밖으로 나가면 이제 눈 밟고 오면 그 물기 있잖아요. 그 물기가 그 이제 더러우면 약간 검은색 되잖아요. 저는 그 집에만 있으면 눈이 좋은 것 스마일. 귀신 만나면 진짜 귀신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본에서 가고 싶은 거. 아, 진짜 많아요. 요즘에 그 런닝맨 보거든요. 거기서 일본 가는 것도 봤었는데 일단 그 뭐지? 그거 일본에 처음 시작한 돈가스집인가? 거기랑 그 빵집 있었는데 그 단팥빵집 있었는데 거기가 좀 되게 맛있어 보였어. 그 영어 이름은 그거였어. 그랜드. 하이 그랜드.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 요즘 그 제가 미국 영상을 봐서 요즘 그 버거가 좋아요. 저희 멤버 중에 눈 뜨고 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저 어릴 때부터 러닝맨을 봐서 진짜 저 이름표 뜯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릴 때 한창 그 이름표 뜯기가 유행할 때그 저희 친누나랑 이제 이웃 그 친구들이랑 해서 막 뒤에 막 이름표 달고 이름표 달고 그 안에 그
스파이면 스파이 막 적어놓고 막 그래놓고 그막 떼면서 막 놀았었거든요. 그 공원에서. 진짜 이름표 뜯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물총 원래 이름표에다 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너무 재밌어.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아세요? 그 뭐지? 도라에몽이랑 비슷한 건데 그거 맞나? 키테레츠 대백과 이거 도라에몽이랑 비슷하잖아요. 코로스케 타코도 먹고 싶어요. 하트 가장 독특한 수면 습관을 가진 멤버? 저희 다 그때그때 달라서 어쩔 땐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 캐릭터 아는데? 이건가? 아, 그. 그제 머리 색깔은 비슷한 캐릭터 있잖아요. 그 뭔지 기억이 안 나. 저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제가 찍은 사진 제가 이따가 그 올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요즘에는 드라마랑 영화를 뭔가 원래는 자기 전에 봤었는데 보고 싶은데 약간 요즘엔 예능을 좀 보더라고요. 예능 아니면 막 여행 영상? 그런 거 봤어. 디에스피엔 얼마나 많은 디고가 있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한 4마리? 5마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애들도 막 데리고 오고, 그 최근에 그 뭐지? 그냥 별명으로 지었는데 오레오라고 하얀 색깔이랑 검은 색깔이 막 섞여 있어서 그 오레오 친구가 요즘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몸은 검은데 여기 발바닥은 하얀 애가 있거든요. 걔도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소문난 것 같아요. 디즈니 또는 니켈로디언. 제그 니켈로디언 제가 어릴 때또 많이 봤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 많이 본게 이제 TV를 많이 봐서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니켈로디언의 핑가 제이크인가? 그거 그 쇼영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제이크 그거랑 못 말리는 수호 천사? 맞나? 이거 맞나?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 천사? 이거도. 그다음 니켈로디언.
진짜 재밌어. 아, 헬로카봇도, 아, 그, 또봇. 또봇도 진짜 많이 봤어. 그다음. 아, 이거. 마다가스카의 펭귄. 이거랑, 와. 진짜 많다. 그, 아, 그, 마다가스카의 펭귄 그 극장판으로 나온 거 보셨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하트 만들지. 하트.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 이건가? 그 캐릭터가? 이거 로락스? 오, 진짜 색깔이 비슷하다. 케이드라마 진짜 많이 봤어요. 아따맘마 봤어요. 아따맘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쿠킹 하는 거그 끝자락에 이제 요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아, 미니언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TV를 너무 많이 본것 같기도 한것 같아요. 미니언도 이제 그 학교 끝나고 와서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는데 슈퍼배드인가 미니언즈인가 그 처음 나왔을 때막 혼자서 TV로 보고 뭐 그랬어. 학원 늦었어요. 왜 그럼 빨리 학원에서 몰래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뭔가 TV를 그 이런 핸드폰을 안 했으니까 TV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맨날 학원 가기 10분 전까지 막 TV 보고 5분 전에 나가서 빨리 뛰어가서 학원 가고. 와, 진짜 요즘에 진짜 그 타코 진짜 먹고 싶어. 요즘에는 뭐몇 시에 자지? 요즘에 원래는 또 잠깐 동안 일찍 잤다가 또 다시 늦게 잤다가 거의 일찍 잘 때는 12시 아 1시? 그다음 이제 늦게 잘 때는 3시? 애니메이션 영화랑 이제 그냥 영화 중에 고르자면 솔직히 그게 고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화마다 각각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고를 수가. 어쩔 때는 진짜 애니메이션 영화가 보고 싶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영화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디에스피투어요? 그 연습실은 다
나왔었나? 옛날에 나왔었나? 짱구는 진짜 극장판이 진짜 볼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저는 강아지 파이기 때문에 영화 보면 제가 그 어릴 때 가족들이랑 보면 뭔가 영화 볼때 슬픈 장면인데 울고 싶은데 뭔가 울면 뭔가 부끄러워서 혼자 볼 때는 좀 울죠. 저는 미래소년에서 온 박시영입니다. 오, 티아모. 동물이 다시 태어나면 동물이 뭐가 되죠? 저는 동물. 저는 그러면 새? 새가 되고 싶어요. 새는 날수 있죠. 요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취미 아무래도 이제 여행 영상 보는 거 그걸 가장 좋아해서 그냥 전 수학을 별로 안 좋아. 오, 논문 쓰세요? 와, 논문 진짜 와. 저도 학생 때 했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논문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선녀의 맞아요. 좋아하는 라면의 맛? 라면. 저는 얼큰한 거. 두리안 좋아하죠. 두리안. 리안 형두 명이라죠. 두리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궁금해요. 아, 수영이요. 수영 어릴 때 잠깐 배웠어. 그 여름방학 때그 있었는데 제가 딱 잘하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어. 아, 배운 게세 가지인데 처음에는 이거 뭐판 같은 거 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이제 자유형 배우고 그다음 배영 배우고 접영 맞나? 그거는 봤었는데 접영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배영이 진짜 재밌고 쉬웠어요. 근데 배영도 저도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것만 하지 자세히는 안 배워서 배영 진짜 수영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살짝 휘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뭐냐
육상 그거 하고 있을 때 달리기 할때 그냥 그때는 그냥 취미 삼아 했었는데 그 제가 두 종목을 육상 대회를 이제 그때가 제가 5학년인가 4학년이라서 6학년 아 고학년 때부터 이제 100m를 하고 나머지는 80이었는데 저학년은 제가 저학년이어가지고 80m를 하는데 원래 그거를 주종목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아첫 번째 나갔을 때는 그냥 4등에 했어가지고 못했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해서 고학년이 됐는데 5학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주종목을 100m로 나가는데 이제 100m 그 뭐지? 100m는 그 하다가 떨어졌고 이제 선생님이 그 이왕 나간 김에 그 멀리뛰기도 나가보라 해가지고 멀리뛰기도 나가봤는데 제가 3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3등이요? 하고 메달 해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떨렸어요. 와, 저는 진짜 딱 준비하잖아요. 이제 빵 쏘는데 진짜 다른 사람 너무 잘하고 그 멀리뛰기는 차를 기다리면서 일단 제가 그 전에 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네 준비하세요 네 그냥 뛰었거든요. 근데 뛰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운동 좋아요. 그때 운 좋게 한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와, 제가 진짜 그런 걸볼 때마다 진짜 그 희열감이라 해야 되나? 진짜 딱 닭살 돋고 막, 와, 진짜 대박이에요. 특히 그 배구 할 때, 와, 할 말이 잃었어요. 너무 잘해. 와, 근데 진짜 배구 진짜 대박이었어요. 와, 근데 수영도 그거 대박이에요. 와, 진짜 눈물 나올 만해. 진짜 와. 모든 선수분들 응원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한 개를 매번 뛰어넘으시니까 그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학교 진짜 좋아했죠. 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 그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맨날 학교 가고 싶어요. 저 어릴 때막 월드컵 하면 막 가족들이랑 맨날 보고 예! 막 이러면서 맞아요. 와. 급식이요? 와, 급식 진짜 먹고 싶어.
중결승.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듣고. 진짜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멤버? 요즘 쇼영도 하고 동표영? 도윤영? 최고. 이제 셀카 타임을 가져볼게요. 어떤 포즈로 할까요? 첫 번째 포즈. 착각. 카일이 형 포즈요. 착각. 그다음 큰 하트.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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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포즈. 찰칵. 그다음 무슨 포즈? 토끼 포즈. 찰칵찰칵 찰칵. 아쉽게도 저는 이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포즈? 원숭이 포즈 뭐가 있을까? 원숭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 아니구나. 아직 2시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손가락 하트. 여러분, 점심이 좀 지났긴 했는데, 이따 저녁에 맛있는 밥 드시고, 오늘 수요일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물 많이 많이 드시고, 이제 건강하셔야 돼요. 파이팅! 그럼 저는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우 버킷. 안녕.